자, 호텔에서만 먹는 한식 뷔페예요. 냄비가 뒤집어 엎었어. 자, 오늘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뷔페, 한식 뷔페입니다. 요거에 제가 그 남영동에서 파는 것도 있고요. 강남 논현동 가구골목에서 이렇게 파는데 그쪽 논현동은 강남이라고도 6천 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6천 원을 받고 있고요. 우리 강남에서는 6천 원, 남영동에서는 5천 원에 한식 뷔페집이 있어요. 남영역 앞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이 있는데 그 집을 연상하면서 오늘 한식 뷔페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반찬을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 포장연구는 아니고요. 자, 뭘 먹어도 좀 뽀대나게 뷔페 온 것처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계란말이, 첫 번째 반찬 계란말이, 그리고 요거는 덴뿌라, 아니 오뎅, 그리고 요거는 꼬들빼기, 이거는 건새우볶음. 자, 요건 멸치예요. 멸치에다가 호두를 넣은 멸치, 그리고 이거는 오이, 도라지 무침, 요거는 가지볶음, 요거 파래, 여기 요 짝이 있죠. 이렇게 계란을 먹다 보면 파래가 보일 거야 이제. 그리고 요거는 제육볶음. 자, 그리고 밥이 있습니다. 어? 다 먹어야죠. 그럼 남겨 이거를. 이거 딱내한끼 정량인데. 밥도 이거 지우 오빠가 준 건데 영양살 검은살 줬는데 여기다가 같이 먹었어요. 아주 반찬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 도시락보다 이게 훨씬 더 맛있어. 우리 송군주님 감사합니다. 송선파님 아까 난 찾았는데 오늘은 쿡방이 아니고요 한식 뷔페예요. 뭔가 좀 한식집에 뷔페 온것 같지 않나요? 송군주님 고맙습니다. 달거미님 늙어 보이는 게 아니고 더 늙었어요. 달거만, 혹시 엄마가 몇 살이야? 맛있다. 64시야? 엄마가 64시면, 너는 곧 해도 서른 몇 살인데. 그치? 아, 왜 그러고 살아? 자니자니님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보다가 생방송 처음 보는데 너무 이쁘세요 라고 고맙습니다. 자니자니자니님 감사합니다. 제 방에서 이렇게 못생겼다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근데 또제 방인 만큼 또 예뻐해 주시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이쁘다고 할순 없겠죠. 본인이 눈이 띄었던가 하시는 분들이 못생겼다고 하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어머, 달거미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38 처먹고 나한테 반말할 레벨이 아닌데. 어, 그리고 또 존재감 붕땡큐. 저도 유튜브로 학동님 때문에 처음 알다가 생방 봐요. 사오리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오리오님. 우리 학동이와 콜라보 방송 많이 보셨구나. 자, 내일부터는 학동씨가 또 나올 거예요. 언니 요리 다 잘해요? 다 잘하지도 못해요. 어, 세이션님. 어, 나도 밥 먹을 때 또 이렇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어떡해요. 응? 어, 세이션 오빠랑은 왠지 진결도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전 여치 언니 방송서 학동님 너무 똑똑하셔서, 뭐, 똑똑하셔가지고 멋지더라. 학동이 배운 여자예요. 자, 말이란 사고로 입 밖에 내면 죄가 됐는데 얼마나 허접한 인성이면 안 보인다고 저렇게 짓거릴까? 안 보이니까 말하죠. 나 저분 달거미님 이태원 역에 3번 출구 앞에서 만나고 싶어요. 거기서도 그럴 수 있나만 보기. 이태원 3번 출구 가면 나오실래요? 네, 맞상은 떠드리겠습니다. 아, 바로 파출소니까 거기 맞장 뜨고 파출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하고. 채연 엄마, 감사합니다. 5,524번째 팬가, 감사합니다. 자, 나오셔야죠, 박수! 감사합니다. 5,524번째 팬가입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밥 먹다가 팬가입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밥 한 술 잘 못 두고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요거 끝날 때까지 한번 먹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언제 먹을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은 엄마. 어우, 채은 엄마 이밤중에 잠만 자고 뭐해요 지금. 채은이 재웠어? 감사합니다. 어, 세이션 오빠, 이쁘다고. 세이션 오빠, 밥 먹었어? 배고프면 얘기해. BJ 와겐님이 오셨네요. 와근 오빠, 오늘의 인기 동영상에 우리 우결 찍은 거 올라간 거 알지? 와, 그 와근 오빠도 같이 검색하게 했단 말이야. 알겠어. 머리, 이거는 밥 먹고 볼게요. 너무 잘 됐다. 인기 동영상 올라갔다. 오늘의 인기 동영상에 올라갔어요. 4분 몇십 초짜리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좀 웃기긴 해 근데. 괜찮아요. 어, 샐러드 먹고 싶다. 밥 먹었어? 아, 뭔가? 네, 사오리오님. 제가 밤낮 바뀐 게,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밤낮이 바뀌어 있었어요. 규칙적인 밤생활로 다이어트 했고요. 뱀파이어 여신 맞아요. 제가 햇볕을 많이 안 보다 보니까 노화가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름이 안 생겼나?
근데 하루에 한 끼 먹고 낮에는 간단하게 이게 분식 같은 거 있죠? 이 샐러리가 낮에 먹는 간식이에요, 사실. 근데 나는 밥을 반찬에 비해서 밥을 조금 먹어요. 이거는 아일랜드 드레싱이에요. 샐러리라니까. 샐러리. 이렇게 샐러리 있잖아요. 맛있다. 살도 안 있을 거. 이렇게 먹으면 살도 안 쪄. 진짜. 그러니까 새초라맥에 들려서 한 개. 땡큐. 맛있다. 아일랜드 드레싱 찍어서 먹으면은 괜찮아요, 진짜. 뭐가 궁금하시지? 영어로 번역을 해볼게요. 아, 궁금하다고. 저 반트예요, 반트. 왜? 아, 저분이 저 궁금한데요. 나도 가끔은 뭔지 알아. 아, 지스단이 강남엔 지스단이 없는데요? 외국 사람들은 수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굴 보고서는 아 트랜스 젠더구나 이렇게 본대요. 접시가 하얀니까 잘 안 보여. 감사합니다. 코코달러님께서 5,525번째 팬가입을 감사합니다. 아, 바람씨아님 밥솥. 나 쿠쿠 저거 30만원짜리 할인받아갖고 직원가로 샀거든요. 21만원. 이게 6인용. 아니요, 슈아슈아님. 웬만큼 예민한 거 아니고서야, 패드립 아니고서야 저 강퇴 잘 안 해요, 근데. 반찬은 오뎅, 오뎅, 가지, 파래, 계란말이, 지극볶음, 건새우 볶음, 건멸치, 꼬들빼기, 도라지 오이 무침. 9개요. 그리고 참치 김치찌개와 샐러드, 샐러리까지 같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의자 뜨는 거 보고 재밌어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날 올림픽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응? 참치 김치찌개. 아프리카 처음이시구나. 세션 오빠 안녕. 근데 저는 한식을 더 좋아해요, 솔직히. 피자나 햄버거 먹는 게 1년에 한두 번 행사예요. 그리고 또 존재감풍 땡큐. 처음 보는데 궁금해서 전환하실 때 많이 힘드셨나요? 아픈 것 같아서. 아, 저기. 제가 얼굴이나 이렇게 바디, 이렇게 골반, 마음이 수술은 많이 했는데, 제가 자연스럽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소도 때려잡겠네, 이달사에서 웃으셨다고. 아, 옛날에 제가 또 사람을 때려잡아가지고 제가 벌금을 한번 내갖고, 그 이후에는 절대 안 싸웁니다. 오늘 청개구리님 두 개 또 땡큐. 별건 아닌데요. 그 수술은 사람마다 각자 개인의 차이가 있지만 요즘에는 몰핀 주사를 놔줘요. 그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몰핀 주사 맞으면 어느 정도 통증은 좀 완화시킬 수가 있어요, 많이. 그렇게 땡큐. 그런 게 뭐 강탈만큼 센 건 아니지 않아요, 근데? 별 짐은 아니었는데. 그런 거 괜찮아요. 나 옛날에 지나가는데, 웬 출처한 동네, 그, 동네 껄렁껄렁 대시는 분 있잖아요. 동네 껄렁껄렁 대시는 분들이, 우리 집에 가는데, 이 트렌스라고 만만하게 보시고, 야, 이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어머, 딱 만진 거야! 근데 나를 안 만지고 동생을 만진 거야, 짜증나게.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아, 야, 꺼져! 하면서, 아니, 못생겼네. 이런 말 딱 듣는데, 박이 쳐가지고, 제가, 동생한테도 힘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대신 꼬꾸라트렸는데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깽깽깜 200만원 줬어요. 그 후부터는 이제 싸움을 안 하게 됐어요. 맛있다. 안티 안녕? 뭐? 테프랑 또 올라갔잖아. 오늘의 인기 동영상. 우리 여자튜브님이 제 편집자신데요. 우리 편집자님이 편집해주신 우리 우결 영상이 오늘의 인기 동영상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튜브님. 고맙습니다. 언니만 셋이에요, 사실상. 유튜브님이 방송하면은 잘 이렇게 만들어주시는데, 튜브님 고마워요. 네, 바람씨자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밥 먹다 보면 질문도 같이 하다 보니까 밥을 잘 못 먹어요. 부권님 감사합니다. 3초 만에 파네스도. 네, 튜브 TV, 유튜브, 유튜브라고 써있는 거예요. 저는 친언니가 2명. 아, 여자님은 목소리가 너무 매력인 것 같아요. 어머, 예, 이런 말 할 때. 어, 인연아! 이런 말 할 때? 아니면은, 내가 학덕이한테 말할 때? 어, 예! 미친년 아니니! 이 말? 이 말투? 이 말이 이상하게
우리 게스트들마다 다 성격마다 내가 말하는 게 다 틀려요. 학동이는 왠지 내가 톡 쏴야 되고 그러면 학동이는 별거 아닌 듯이 이 언니가 왜 이러고 있어? 라는 말투. 그런 말투. 타조하고는 뭔가 좀 뭐랄까 뭔가 심리전을 하는 것 같아.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난 듣고 있다가 타조한테 팩폭을 가하는 그런 스타일. 다들 게스트들마다 성격이 다 틀리다 보니까 저도 받아치는 것도 틀린 것 같아요. 아 이게 좌우 반전이에요. 거울 모드. 맛있다. 근데 시골 가면 먹는 이 반찬들이잖아 거의. 이런 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이건 내가 멸치에다가 호두 넣어갖고 볶았어요. 저 재래시장 가니까는 호두 조금 팔더라고. 그래서 멸치에다가 호두랑 넣고 볶았죠. 두부, 리스프 두부김치 같은 거 하죠. 두부 조림도 하고. 두부탕수육은 안 해봤어. 두부는 두부김치나 두부조림 할 땐 맛있는데. 맛있다. 여러분, 나 추천한 것만 좀 한다. 쭈짠, 쭈짠. 못 먹는 음식, 닭. 닭, 토끼, 오리, 막창, 곱창. 제가 새를 안 먹어요. 뭐 칠면조 이런 것도 안 먹고. 오늘 먹는 건, 먹는 고기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밖에 안 먹죠. 그리고 생선은 잘 먹어요. 조류를 안 먹으니까 오리도 안 먹겠죠? 계란말이 보여줄까요? 촘촘하죠? 저는 개고기하고 닭하고 똑같은 마인드예요. 저한테는. 옛날에는 내가 닭고기 먹는 애들, 치킨 먹는 애들한테도 내 앞에서 거의 한 8, 9년은 내 앞에서 닭을 안 먹었어요. 아니 뭐 애완으로 키운 게 아니고 시골 살 때 땡큐 그리기 시골 살 때 외할머니가 방모가지 빚는 거 봤거든? 토끼 잡는 것도 보고 그리고 오리도 잡고. 아 진짜 제일 끔찍했던 게 옛날에 키우던 강아지 잡은 거. 집에서 키우던 유기견이 있었는데 한 2년을 키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잡아먹었어 옛날에. 그때 나 어릴 때인데 한참을 울었거든 진짜. 눈이 팅팅 부었어. 아, 그때부터 진짜 너무 그런 걸 보고 나면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충격을 먹었지. 너무, 너무 충격 먹었지. 스파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도 가서 봉사도 해보려고 하는 거고. 너무 얼마나 예쁜데 애들이. 지금의 찬영님 저 몇 살로 보아요? 저 몇 살 같아요 근데? 나도 그런 거 염소 안 먹어요 그런 거. 어머 진마 언니 안녕하세요. 어머 귀여움이 참여 찬영이님 내가 27살로 보인다고요? 정말? 진마 언니 보셨죠? 저 27살 정도 보 이거 예의상 하신 얘기예요 근데? 우리 찬영이님이 제가 27살 정도 돼 보인다고 하시는데 사회생활 정말 잘 하시겠어요. 정말 진심이에요 근데? 진짜예요? 우리 귀염이 찬영이님은 몇 살이에요? 21살? 가네님도 그런 게 있었구나. 어우, 진마 언니. 카메라 각도가 이쁜 게 아니고 얼굴이 이쁜 거예요. 객관적으로 30 초반 아니에요? 저 사실 홍길 놓쳐가지고. 맛있다. 밥 다 먹고, 아, 소리 때문에. 폭격이 안녕. 소리가 났구나. 어머, 지민님. 뼈마디가 좀 안 좋으신가 보다. 그쵸? 어머 진짜 이거 다 사야 되잖아 근데. 제가 그럼 나중에는 나무 식귤 한번 다시 볼게요. 맛있다. 원래 방송할 때 전문적으로 먹방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릇 자체를 나무나 소리가 좀 안 나서 좀 예민하지 않은 걸로 쓰거든요. 그래서 원래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무 젓가락이나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 그런 걸로 이렇게 그릇은 상관없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젓가락을 쓸 때, 쇠젓가락보다는 나무젓가락이나 소리가 안 나는 걸로 쓴다고 해요. 나무젓가락으로 해야겠다, 이제. 계란말이는 쿡방도 해달라고요? 했잖아요. 계란말이 쿡방 많이 했는데. 다음에는 김을 넣게 해볼게요.